귀중한 버저비터였습니다. 마리우리틀 선수 이게 자칫하다가는 9점 차로 1쿼터를 마무리 질 뻔했는데 정말 귀중한 버저비터. 특히나 김신혜 선수가 여기서 넘어지면서 어렵게 내줬잖아요. 거리도 멀었어요. 아, 마리우리틀의 버저비터로 석점을 추가하면서 1쿼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수비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수비 성공이었는데 의외로 아주 작정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네. 충분히 읽고 볼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리틀의 버저비터 결국 20-14의 스코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부산 KT 입장에서는 김현민 선수가 골 밑에서 김종규 선수와 좋은 싸움을 벌여주고 있었었는데 김현민 선수가 개인 반칙 3개가 되면서 빠진 부분이 KT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또 퀴즈의 마지막 세 번째 반칙은 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반칙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화면에 나오네요. 네. 본인도 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과거의 김현민 선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턴오버 이후에. 아, 네.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김현민 선수는 게임 반칙 3개로 1쿼터에 교체가 돼서 경기에서 빠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 모두 두 팀 모두 두 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2쿼터 출발합니다. 2쿼터 창원을 지는 정성호, 김정규, 최승훈, 메이스, 리틀 그리고 부산 KT는 김종범, 이재도, 김영환, 잭슨, 윌리엄스로 다섯 명의 선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탑으로 길게 이재도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쳐냅니다. 김종범 쳐낸 공이 그대로 나가네요. 김종범 선수가 마지막 터치였습니다. 공격권은 창원을 집니다. 그렇죠. 김종범 선수가 보긴 잘 봤어요. 근데 좀 네. 너무 강하게 쳐졌죠. 네. 창원을 지 마지막 마리오 리틀 선수의 버저비터는 어떻게 보면 창원을 지 팀 전체 분위기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겠어요. 네,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요. 네. 정성호 선수가 볼 잡습니다. 좌중간 딱게 파스 그러나 그대로 올라가네요. 메이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도 잡기 힘들어요. 너무 낮게 깔아서 이 바운드 패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스피드까지 줘가지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20-14 스코어 앞서고 있는 KT의 공격입니다. 이제도 우중간까지 이동했습니다. 김영환 어프 찬스 석점 정확하게 빨려듭니다. 김영환 선수가 지난 그 버저부터 이후에 네. 자신감을 한참 끌어올려놨어요. 트레이드 이후에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인데 오늘 조성민 선수는 뛸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정혁은 선수와의 이 충돌 그러면서 어깨 쪽에 부상이 좀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엔트리에 빠져있는 조성민 선수. 지금도 보세요. 김영환 선수가 박스를 정말 잘 쳐줬어요. 그러면서 리바운드까지 잡아낸 부산 KT 김종범 이언 윌리엄스 먼 거리에서 다시 김영원입니다. 좌중간으로 이동 샤클럭 2초 남겨두고 윌리엄스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쳐낸 공 윌리엄스 따냅니다. 높게 살립니다. 김정규 앞에서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라킴 잭슨의 2점. 이번 거는 창원 LG 데미지가 좀 있겠어요. 과정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리오 리틀 선수의 버저비터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리오 리틀 패스로 그냥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산 KT가 도끼를 더 당기고 있습니다. 최승호 외곽 패스 길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KT의 윌리엄스가 인사이드에서 상당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라든지 리바운드 이런 부분 때문에 창원 LG가 인사이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KT 팬분들이 보면 윌리엄스를 조금 더 일찍 데려왔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팀 내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도 크고 사실 라킴 잭슨 선수도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상당히 안정됐죠 이제는. 아 처음에는 뭐 선수야? 그런 표현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윌리엄스 2대1 플레이 득점에는 실패합니다만 라킴 잭슨의 리바운드 그리고 마울리 다시 김종범이 잡아냅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너무 많이 줬죠. 네. 오늘 지금 벌써 8개째인가요?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있습니다. 3개죠.
전체 KT는 8개를 지금 잡고 그렇죠. 있고 오펜스 디펜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아, 8개요. 오펜스 리바운드만 네. 8개입니다. 그 중에 윌리엄스 선수가 3개입니다. 그렇죠. 네. 이재도입니다. 김정범. 탑에서 달려나서 패스 선택이에요. 윌리엄스. 오! 좋아요. 좋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아, 이런 패스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보면요. 윌리엄스 선수가 워낙 미드레인지 점프슛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수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윌리엄스에게 그만해야겠어요. 네. 조동현 감독님 자꾸 욕먹겠어요. 진작 데려오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어요. 마리오 리틀, 김종범이 수비합니다. 다가가서 두 점을 밀어넣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김종범 선수가 한번 잘라줄 필요가 있었어요. 파워라고 네. 좀 바빴어야 되는데. 경기 2쿼터 시작한 지 3분 10초 만에 차원을 대해서는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도 속도 그대로 땡기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도에게 이 공이 다시 갑니다. 보세요. 골 밑에 라킴 잭슨 초인 동작 이후에 다시 도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을 잭슨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팁인 잘해줬고 네. 탭 잘해줬고 지금 라킴 잭슨 선수 보셨나요? 그 득점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김종인 선수를 좀 바라본 모습이 나왔어요. 반칙입니다. 투샷. 김종범의 파울. 김종범 선수가 이전에도 좀 일찍 파울했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안 나왔는데 아주 잘 빼줬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패스 받아서 그렇죠.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아웃. 그리고 다시 재차 본인이 받은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백커트 했던 라킴 잭슨이었습니다. 아, 오늘 29-16까지 부산 KT가 점수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는 창원 LG의 플레이가 지금 잘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급격히 지금 다운이 됐어요. 마리오 리틀 선수의 두 점을 제외하면 전혀 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쿼터 자이투 지금 1구 성공까지 이 쿼터의 총 석점을 모두 리틀 선수가 해주고 있고요. 자, 특히 이제 그 창원 LG는 좀 공격에서 좀 단조롭게 가고 있고 네. 반면에 KT는 뭐 변화무쌍에 지금 변화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 LG도 그 여러 각도로 공격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KT에서는 김종범 선수를 빼주고 천대현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트의 공격입니다. 창원 LG 김시련 이재도를 수비합니다. 이재도 반대쪽으로 아, 약속된 플레이네요. 완전히 탈출합니다. 석점. 또다시 김용은 이거는 정확하게 약속된 플레이 가져갔어요. 아, 친정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벌써 12득점째입니다. 벌써 이재도에게 패스 주고 떨어질 때 백스크린 가졌거든요. 네. 이건 뭐 짜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약속된 플레이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보지도 않고 코너에 던졌거든요. 가로차게 김용환. 이거 안 좋으네요. 천대현에게 다시 김용환 방패스로 천대현에게 아, 찬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석점. 연속된 석점포. 창원 LG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너무 아프네요. 이 전에 김용환에게 맞은 것도 아프지만은 지금 천대현은 증폭되는 그런 아픔이에요. 지금 완전히 약속이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네, 된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김용환 선수가 리틀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 선수 드리블 방향 완전히 읽고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대현 선수에게 바운드 패스로 찬스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지금 자기 타이밍에 숨 돌려서 올라갔어요. 한숨 고르고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코트에 나가 있는 정승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 김용환 선수를 보자마자 LG 선수들이 한마디를 건댑니다.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발 오늘은 그러지 말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멋있게 버저비터 훅샷을 던져버린 김용환 선수 오늘은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버저비터 전에 끝내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장단점을 아니까 더욱더 집중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면서 남은 세 경기 2승 1패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2승 1패에서 첫 번째 재물을 LG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환 선수 또 오늘도 지난 경기처럼 LG 선수를 멘붕을 빠지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경기 정순주 아나운서 말대로 현재까지는 김용환 선수가 LG 선수를 멘붕 빠뜨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득점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시스트도 지금 3개, 스틸 2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환 선수예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리포트 아주 잘한 것이요. 왜냐하면 네. 김영환 선수는 재평가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조동현 감독이 인정을 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동현 감독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자기가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승리를 챙겨줘야만 자기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답하는 거예요. 사실 조성민이라고 하는 KB의 최고 스타 중 한 명과 트레이드가 된 김영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받는 어떻게 보면 압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뭐 어창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성민급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볼까요? 자 일단은 창원을제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창원을제는 작전 시간 두 개 모두 쓰는 동안 부산 KT는 아직 작전 시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뭐 쓸 이유가 없죠. 네. 박인태 런던에서 던집니다.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KT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도 실패입니다. 할 거 없죠. 현재 35-18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는 두 팀. 김영환, 리언 윌리엄스, 다시 김영환. 이승호가 따라다닙니다. 김영환이 높게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창원을지. 아우요. 나려리트 득점 시도할 때 반칙이었습니다. 천대현 선수가 패스아웃을 한번 시도했었으면 어떨까. 지금 안쪽으로 네. 다 몰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 빼주면 무방비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인도 이제 욕심을 냈겠지만은. 네. 지금은 마리오 리틀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KT 입장에서는 이 점수가 지금 뭐 안정된 뭐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코어를 벌려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천대현 선수가. 네. 김진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마리오 리틀 선수의 5점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 득점이 2쿼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외곽에서도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파울이에요. 아, 김실의 파울이에요. 전혀 의도된 파울은 아니에요. 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김진희 감독 아쉬운 파울 하나가 날아갔고요. 김진희 감독이 김종규 선수를 이제 투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제공권에서 밀리다 보니까 투입 안 할 수가 없어요. 35-19의 스코어입니다. 라킴 잭슨 치고 들어가다 멈춥니다. 다음 패스 연결 이재도에게. 라킴 잭슨 스크린 다음 패스로 살려줍니다. 백악으로 천대현 드리블 낮아요. 샤클락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대현 외곽에서 이재도 먼저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라킴 잭슨 리바운드 따냅니다. 오늘 뭐 아주 확실하게 가져가네요. 잭슨 선수 오늘 본인의 친정팀인 양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 리틀의 가로채기. 리틀이 치고 갑니다. 리틀 외곽으로 기승호에게 큰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샷은 불가. 이런 것은 노져야 되는데요. 네. 이런 걸 노져서 분위기 끌어올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도 고정관으로 치고 왔어요. 뒤쪽 김영환 치고 들어가다가 던집니다.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메이스 선수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밀어붙여요.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만 득점 실패. 창원을제 공격입니다. 수비는 샷, 공격은 넷. 천대현 지금은 마리오 리틀 킥볼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창원 LG가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아 다행히도 이제 KT에서 불러주네요. 이럴 네. 때는 이제 리딩가드 김신희 선수가 좀 경기 운영을 템포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라킴 잭슨 선수가요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네. 좋은 하나 보여줬고요. 뭐 지금 이 그림뿐만 아니고 이 전서부터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네. 코트에 정순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트레이드 이후에 처음 부산 땅을 밟은 조성민 선수가 처음 이곳에 와서 한 말은 원정 낙하 생각보다 더 좋은데요 였다고 합니다. KT맨이 아닌 조성민 선수로서는 모든 게 착행함일 수밖에 없는데요. 낙하도 벤치도 모두 반대편입니다. 이런 조성민 선수가 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겁다고 하네요. 지난 전달 핸드전 정우근 선수와의 부딪히면서 어깨 부상을 당했고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오늘 경기는 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다음 경기도 한번 투어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온 이후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전달하고 싶다는 조성민 선수의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트 위에서는 아니지만 응원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조성민 선수가 이 고전하고 있는 LG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겹겸상 때문에 트레이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경기에서 나설 수가 없게 된 경기에 나갈 수가 없게 된 조성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김영환 선수는 트레이드 이후에 뭐 정말 천군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버저비터로 한번 이를까 했고 네. 참 답답할 겁니다. 그 경기 이후에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캐치가 됐고요. LG 최근 성적 변화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5경기 연속 패배였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성민 선수 합류에 김정기 선수 부상 이런 그렇죠. 것이 또 뭐 바턴 터치라고 그러면 좀 뭐 안 됐지만은 네. 이 상황에도 이렇게 꼬여 있어요. 사실 그 김정규 선수의 그 부상 때 시즌 9까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김정규 선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27이라는 이 어린 나이 때문일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또 조성민 선수 나가고 이게 그렇죠. 뭔 일입니까? 네. 김영환입니다. 좌중간에서 위치 윌리엄스에게 내줍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가네요. 아쉬워하는 김용환. 자, KT도 이거 잘못하면요. 뭐 지금 20점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뭐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챙겨가야 될 부분에서는 챙겨가야 됩니다. KT 선수들도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시래, 마리오 리틀, 김종규.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정확하게 도죠. 이 쿼터 마리오 리틀 제외하고는 10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처럼 그 중거리 슛 하나 나왔어요. 네. 스코어는 35-21 16점 차. 이제도 우중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도 여전히 볼 소유해요. 샤클락 2초를 남겨두고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어렵게 공 따냅니다. 김시래에게 메이스 베이스라인 쪽 돌파 시도 반대쪽으로 빼줍니다. 박래훈 다운패스 김시래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메이스 밀어붙여봅니다. 두 명의 수비 막혔어요. 다시 베이스라인 쪽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제임스 메이스 올라갔다 다치고 끊습니다. 투샷입니다.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조금 템포 바스켓으로 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네. 자 보세요. 지금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 안에. 네. 아 지금도 KT의 이 수비진이 메이스 선수를 정말 찰거머리처럼 막고 있는데 4명이나 지금 감싸고 있어요. 이때 비어있는 선수가 그 이야기는 외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또 잡아서 자유투 만들어냈으니까 네. 다행이죠. 만약에 이게 뺏겼다 그러면은 나머지 4명도 김세서 농구하기 싫어요. 네. 35-22의 스코어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어느새 점수차가 12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접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KT 또한 확실하게 점수를 벌려줄 때 벌려줘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약속된 플레이로 가네요. 이제도 윌리엄스 스크린 이제도 치고 이동합니다. 살짝 빼줬어요. 석점 시도 김용환 정확합니다. 김용환의 또 한 번의 석점포. 오늘 경기 세 개째 석점포입니다. 중계석에서 지금 김영환 선수하고 딱 대각선이 있는데 볼 네. 줄이 들어가는 줄이에요. 김정규 두 명 선수가 동시에 뛰입니다. 반칙. 아 윌리엄스 선수의 파울인가요? 이렇게 네. 되면 윌리엄스 선수 개인 반칙 두 개. 그렇죠. 김정규 선수 펌프 페이크가 아주 좋았어요. 네. 여기서 턴오버 이후에 아쉬워했었던 김정환 선수였는데 심기일전을 다시 네. 했을까요? 이 완벽한 찬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자 보세요. 볼줄 보세요. 왼쪽으로 정확히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요. 김영환 선수의 이 석점 이 슛의 포물선이 굉장히 높잖아요. 허일영 선수와 김영환 이 두 선수가 아마 KBL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김종규 자유투 2구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실패해요. 모처럼 다시 한번 열정이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이렇게 무산되네요. 네. 이러면은요 힘듭니다 경기.
오늘 김정희 선수의 득점 성공률, 이 확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밀어 붙여요. 짧게 빼앗습니다. 라켓 잭슨! 네, 아주 영리하게 가져갑니다. 이 윌리엄스 선수 정말 아주 오늘 농구 쉽게 쉽게 하네요. 라켓 잭슨 선수의 득점으로 40대 23의 스코어, 다시 점수가 17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마리오 리틀 천도하는 수비입니다. 리틀 밀고 들어가요. 도움 수비 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밀고 들어가요. 윌리엄스 반칙 선언됩니다. 마리오 리틀의 파울입니다. 아, 리오 윌리엄스 선수가 사실 신장이 외국인 선수치고 큰 선수가 아닌데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요. 지금 이전에도 라킴 잭슨 선수 완전히 살려주는 패스 그렇죠. 보세요. 그 전에도 윌리엄스 선에서 아주 그 세 명을 감싸고 패스. 네. 자, 이런 건 좀 아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쫓아갈 수 있을 때 쫓아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게 40분 예. 동안에요. 이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서너 번은 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번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도 뒤쪽 물러나 있습니다. 김영환 받으러 나왔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다음 패스 낮게. 아, 박내호 선수 낮고 나가네요. 자, 박내호 선수는 이제 파울 아니냐. 아, 파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손등은 공으로 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인정이 안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본인 허벅지 맞고 나갔기 때문에. 네. 자, 아, 무릎이네요. 허벅지가 아니고. 아. 일단은 파울이 아니라면 박내현 선수를 그렇죠. 마지막에 맞고 나갔죠. 이제 2쿼터 18초 남아 있습니다. 윌리엄스 이재동 치고 들어가요. 이재동 다시 외곽 김영환이 받으러 나와줍니다. 샷클락은 4초 3초 2초 김영환 붙여놓고 던집니다. 눈맞고 떨어져요. 공격권은 창원 LG 쪽입니다. 남은 시간은 3.7초입니다. 시간은 어찌됐건 간에 다 쓰면서 공격했었던 KT 3.7초의 시간만 LG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엔드라인의 3.7초 쉽지가 않아요. 네. 상대 지점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옵니다. 김시라 속도 높여 이제도 따라갑니다. 짧게 메이스 그러나 이미 도저가 올립니다. 결국 전반전 40대 23의 스코어 부산 KT가 17점을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KT의 내 외곽이 살아나면서 이 상대가 많은 점수차를 앞선 그런 계기 또 특히 이제 잭슨 선수의 뭐 정말 네. 또 폭발력 있는 그런 공격이 이런 득점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